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황 목사님, 그냥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몸도 아프고 돈도 잘 안 벌어지고 가정 문제도 있고 주변에 내가 지금 걱정거리가 태산 같은데 이런 어려운 설교 말씀이 나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뭐 괜찮아요. 와닿지 않아도 괜찮지만 이런 그 좀 기초되면서 중요한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받을 길이 없어요. 네. 그리고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나? 이것도 해결받지 못해요. 그냥 주일 설교나 말씀 공부가 나의 어떤 감정을 좀 건드려주고 나의 피부를 좀 건드려주고 나의 지금 아픈 부분에 좀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들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한 40년을 주님을 섬기면서 신학교라는 데에서 그래도 미국과 캐나다라는 그 선진국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또 가르치는 일도 해보면서 항상 제가 고민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왜냐? 저희 인류 신학교들이 세계적으로 이 인류 신학교라는 데서 학자들을 보면은 이런 아주 중요한 파운데이션, 기초 부분에 약해요. 그래서 이 신학교 교육이라는 게 기초 교육보다는 어떤 부분에 강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목회자들이 교회를 성장시키며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많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느냐에 초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학 과목들이 이 파운데이션 공부보다는 소위 집을 지을 때 이 기초를 짓는 이 기초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제 기둥 세우고 창문 세우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히고 하는 이런 데에 더 관심이 많아서 소위 말하면 테크닉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술을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크리스천 삶을 살게 되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잘 요리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기초 문제를 이야기해 주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기초의 파운데이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집안이 벽이 갈라져도 왜 갈라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바람이 불면 창문이 흔들리고 유리창 깨지고 어디가 금이 가고 지붕에 어떤 흔들려서 금이 가고 이래도 어디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것만 고치다 보니까 좀 있으면 또 딴 데 고장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파운데이션을 탄탄하게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운데이션 공부가 제대로 되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단단해져요. 그리고 모든 이 의문들이 해결이 되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모든 부분에서 나에게 마음의 평강이 오면서 소망이 오고 그리고 이 세상이 뭔지를 깨닫고 이 세상 사는데 나의 삶의 목표가 정확하게 쓰게 되고 또 나의 세계관이 제대로 쓰게 되고 가치관이 제대로 쓰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기인되겠어요? 파운데이션 공부를 잘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지식은 파운데이션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는 계시록 마지막 두 장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상 7000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죠? 이런 부분에서 재미를 느끼고 열심히 노트 정리하고 열심히 나누는 분들은 특별한 소수들이에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이런 소수들을 향해서 지금 성령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세요. 예. 이 소수들이 우리의 또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이 일에 우리 AMI 공동체는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공부 잘하도록 우리는 격려해 주고 그분들을. 그래서 지금 감사하는 것은 댓글로 격려해 주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또 잡아다가 댓글로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소망 불어넣어 주시고 이런 일들 우리 같이 계속해서 동력하는 일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오늘은요. 아담 타락이 어떤 변화들을 일으켰는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조명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다 우리 들은 이야기들이지만 한 사건을 보고 또는 성서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각도로 우리가 그 사건을 보는 거예요. 한 각도로만 보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은 조그만 한 책 한 권이에요. 그런데 그 책 속에 엄청난 정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숨겨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각도로 보도록 인도하셨어요. 예. 한쪽 각도로만 보면은 그냥 한쪽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한 권 가지고 수 없는 박사들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수 없는 신학교들이고 한 권 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 한 권 때문에 수십만 권의 책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요. 그만큼 많은 각도를 가지고서 이 성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공부할 터인데 요 근래에 와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서 요 창세, 또 창세 전, 창세, 아담, 창조, 아담, 타락 이제 이쪽 분야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사탄에 관한 이야기도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지금 이어서요. 아담 타락이 됐는데 그 타락 후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요. 각도를 좀 달리해가지고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마음에 준비됐어요? 이러기 전에는 항상 이 도표를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항상 아담 타락은 이쪽이거든요. 여기 지금 아담 타락 아니에요? 아담 타락은 이 동네지만 이것만 먼저 이야기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요, 시각을 크게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선생님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려면 뭐를 이야기해야 돼요? 아담 창조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는 아담에게 창조했을 때 복을 주셨다는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돼요. 항상요. 예. 그 복을 주셨는데 그 전에 창세가 있었고 창세 전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해줘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은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거론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항상 이런 생각으로 해요. 저는요. 우리의 웹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항상
처음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소자 한 사람이에요. 천 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요, 성령님이 나에게 그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반복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그거 하셨는데 왜 또 하십니까? 이건 지 생각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하시면 안 돼. 나 입장이 아니고 항상, 아하, 소자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너 명이 앉아있는데 한 사람이 처져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처진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잊지 마세요. 그게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꼭 앞에 달리는 사람이, 아, 왜 또 반복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 처진 사람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걸. 네. 그게 프로페셔널 티처예요. 프로페셔널 티처들은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창세전 하면 우리 항상 성경 구절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17장 5절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2장 7절,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요거는 예수님이 창세전에 십자가 준비했다는 성경 구절 아니에요? 예. 요거 항상 우리가 아세요. 그리고 이제 창세가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담 창조가 있었는데, 아담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지. 그럴 때 항상 우리가 공부했죠? 세 부분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항상요. 그걸 항상 머릿속에 두세요. 육의 복을 받았고, 혼의 복을 받았고, 영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육의 복은 이때는 타락하기 전이니까, 요 육의 복은 우리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가지는 그 육이에요. 똑같은 육이에요. 그때 육이에요. 타락 전 육이에요. 요 육의 복은 어떤 육의 복을 받았나? 육적으로 음식의 복을 받았어요. 음식이 뭐예요? 열매를 먹어요. 창세기 1장 29절, 2장 16절에 보면 이 열매를 먹어라 그랬어요. 열매 먹는 것도, 이 열매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아마 배고픔이 없는 열매 같아요. 그냥 우리가 먹는 그 맛을 보는 즐거움을 가지는 열매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어디 가나 열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이게 무료로 돼 있어요. 마음대로 먹어라. 우리가 이제 저쪽 동네에 가면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저쪽 동네 가면은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마음대로 먹고, 거기 보면은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농사 지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농사에다 제가 X를 쳤어요. 농사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땀 흘려서 노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생겨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부부 생활을 해도 돕는 배필로, 아담과 하와가 돕는 배필로 하나가 돼가지고, 이때는 보면은 부부 싸움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4절에, 그 다음에 생로병사도 없죠? 생로병사도 없어요. 이 말은 병원도 없고, 장례 식장도 없고, 무덤도 없고, 주택도 무료고, 부동산 걱정할 필요도 없고, 주식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 중에서 그냥 밤낮 부동산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시간만 있으면 주식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크리스찬들 많죠? 예. 그런 사람들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생각을 바꾸는 것도, 그거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나라에 가면은 그거 다 없어요. 필요 없어요. 시간과 공간과
이런 걸 초월한 그러한 곳이 시간, 공간 초월한 마음대로 우리가 여행할 수 있고 생각만 하면 여기에서 저기로 확 날아가고 그런 거예요. 또 통신과 대화도 마찬가지. 그냥 소위 다자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만 하면은 그분의 생각과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가 교통하고 하는 기가 막힌 유괴복이에요. 그래서 이 유괴복을 항상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요. 유괴복을. 이 유괴복을 우리가 저쪽에 가면 그대로 우리가 이제 전수받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걸 그냥 머리로만 외우지 마시고 저쪽에 가서도 이런 삶을 내가 살겠구나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두시고는 이것을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 이렇게 하나하나 성경 구절과 같이 다 적어드린 거예요. 도움이 되죠? 네. 여러분들 가르칠 때도 똑같이 이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혼의 복은 어떤 복을 받았나? 혹은 혼은 인격의 마음, 인격, 성품 이런 부분의 의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The image of God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어디핌을 받았다. 이 타락 전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은 성서에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여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가 저쪽 동네에 가면 이런 성품을 다시 한번 회복받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혼의 복을 말하는 것은 최상위 피조물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요. 모든 만물을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 중에서도 최상위 피조물의 복을 우리가 받았지요. 우리 창세기 1장 여섯째 날에 우리가 쭉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복이죠. 네. 이 최상위 이 피조물의 복을 받았기에 창조 목적 파트너의 역할을 해야 되는 복을 받은 우리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창조 목적을 가르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분들을 인도해주고 하는 일 우리가 저쪽 동네에 가면은 계속 매 영원히 할 거거든요. 우리가요. 예, 그게 혼의 복을 받은 거예요. 혼의 복을. 예, 파트너의 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는 우리는 독수리 시각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독수리 시각이란 건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쫙 하나로 보는 이런 그 혼의 복을 받았어요. 아담은 내 보기에는 그 당시에 이 독수리 시각은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저쪽 동네 가면은 이 독수리 시각을 이제 받게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습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자, 그럼 영의 복은 어떤 복을 받았나?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연합이란 단어, 영어는 union with Jesus, 연합되는. 이제 로마서 6장에 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아담의 영과 아담의 영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성령님과 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과 성령님과 연합이 된 거. 연합이 돼가지고 이 성령님은 뭐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스페르마, 헬라말로 스펌, 우리가 남자 정자를 스펌이라고 그래요. 그 DNA,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나의 영 속에, 아담의 영 속에 받아가지고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가. 그것이 영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꼭 잊지 마세요. 요한 1서 3장 9절에는 요 스펌이라는 말이 나와요. 스펌, 요 스페르마.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뭐 성경에 많이 나오죠. 특히 요한일서 3장 10절에 요 하나님의 스페르마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아담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육의 복, 혼의 복, 영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순서대로 우리가 외워야 되겠죠? 이거요. 예. 제가 성경을 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성령님의 가이드에 의해서 이걸 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스스로가 하려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 잡은 이것을 잘 정리해드리는 게 제 잡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대로 전수받아가지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전수시켜야 되는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예. 그렇게들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고개 껐덕껐덕 하는 분도 있지만 또 안 하는 분도 있네요. 괜찮아요. 성령님이 다 인도하실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은 지금 아담 타락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은 예? 타락 후에 어떤 일들을 일으키셨냐. 아담 타락 후에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쫙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다 아는 말들이, 아는 말들을 한번 정돈하는 거예요. 자, 아담이 타락했어요. 어디에 나오나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에 예, 아담이 타락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타락하면서 아담에게 뭘 내렸냐? 저주를 내렸어요. 저주를. 그래서 육, 영혼 육이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자, 똑같이 육의 저주를 받았어요. 육의 저주는 여기 알다시피 시간 세계로 떨어졌고 생로병사를 경험하게 되고 시간과 공간 속으로 떨어졌고 이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 속에 떨어졌고 통신과 대화도 제한을 받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산고를 경험해야 되고 기쁜 소식을 받으려면 항상 아픔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하와가 아기를 낳을 때 산고를 허락하셨다고 그러죠. 창세기 3장 16절에 이 말은 뭐냐면 이 전체의 그 주님의 이 숨겨진 뜻은 뭐냐면 우리 피조물들은 이 세상에 사는 피조물들은 기쁜 소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항상 산고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이 타락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 있어야지만 그 고통도 계속해서 증가되는 게 가면서 증가돼서 완전히 내가 손을 들었을 때에 기쁜 소식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다 적용이 돼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예. 이 타락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원칙이 산고 원칙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도 산고를 받아가지고 땅도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가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음식을 먹으려면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엉겅퀴 치어뿌리고 가시 치어뿌리고 농사 짓는데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수 있게끔 이것도 산고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시간 속에 딱 떨어지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옷을 입질 않았는데 하와와 같이 그러던데 딱 시간 속에 떨어지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는 무화과 나무에 잎을 가지고 가리다가
좀 이따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21절. 이쪽 동네에 있을 때는 옷을 입질 않았는데 저쪽에서는 가죽옷을 입는, 이제는 타락하면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이게 육의 저주인 거예요. 이거 잘 정돈됐죠? 자, 그럼 혼의 저주를 우리가 보면요, 사탄의 성품을 전수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떠나면서 사탄의 성품을 가지게 돼서 우리가 그 예로 가인을 보면 아는 거예요. 가인이 질투를 하고 나중에 살인까지 하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최상위권 존재인데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이것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에 무지하게 되어버리고 무관심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이 혼의 저주에 자기의 그 위치를 잊어버린 거예요. 무관심하고 무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면 당면 생존 문제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내일 먹을 걸 찾냐,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 병 안 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 해결해야 되고,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사람으로 된 것이 그 저주의, 혼의 저주의 사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눈에 보이는 이 문제들만 가지고서 헤매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좀 큰 시각을 가져라고 지금 우리 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공부 안 해도 다 하늘나라에 가요. 다 구원받아요. 구원과 관계 있는 지금 공부가 아니잖아요? 네. 제가 왜 이런 공부를 주님이 저에게 하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 두 짐승 시대에 뭐 세상이 악해졌어요. 앞으로 더 악해져요. 예. 이런 시대에 이제 COVID-19이 앞으로 더 심하게 올고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고, 이런 시대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공부를 시키시는 거예요. 구원과 전혀 관계없어요.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꼭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는 원시복음만 알면 다 구원받아요. 원시복음이 뭐예요? 아담이 실수를 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됐다라는 이것만 알면 구원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내용 가르치는 내용이 뭡니까? 원시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한 80, 90%의 기독교인들인데 이것보다 더 깊이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창세전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명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예요. 그리고는 이 세상 7000년이 창조 목적 학교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알면은 지금 당면한 이 모든 세계가 돌아가는 것,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내가 소화하고 이것을 내가 다시 조명해서 아하, 이것이 왜 이렇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되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예요. 오케이? 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 던지게. 아담 타락이에요.
이게 아담 잘못이냐? 라고 제가 퀘션 목 던졌어요. 그러면 80, 90%의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대답해? 예, 아담 잘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잘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원시복음을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죠? 아담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다. 라고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아담 때문이다라고 보면은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해결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결 못 받아도 괜찮아요. 대부분의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오스트랄리아나 이 선진국의 신학교들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아담 타락 때문에다라는 원시복음에 초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신학이 창세 전에 십자가 준비했다는 그 신학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신학책을 제가 읽질 못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그건 안 가르쳐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아는 학자들을 제가 못 만났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황 목사님, 뭐 목사님만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봐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말하는 분이 없고 어떤 책을 보고 어떤 가르침을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왜 이분들은 이것을 못 볼까? 창세전. 저도 그러니까 창세전 이야기를 잘 안 했어요. 여러분들 아바 공부할 때 제가 창세전 이야기 안 했죠? 아바는 10년 전 제가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요 근래 와선 3, 4년 전부터 용감하게 이제는 말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 창세전 신학에 대해서 주님이 쫙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제가요. 그 책만 지금 근 3년 동안 제가 좀 쓰고 있어요.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미 제가 선교지에 다니면서 이 창세전 신학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의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다 알고 있어요. 네. 자, 보세요. 아담 타락이 아담 잘못인가? 이것은 무슨 주예요? 알메니안 주예요. 그렇죠?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알메니안 주예요. 여기. 아담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 여긴 알메니안 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메니안 주의가 우리에게는 제일 편한 신학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다 성서적이에요. 그러니까 알메니안 주의가 이단 사상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알메니안 주의만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다가 가면 돼요. 이 알메니안 주의 사상은 인간 책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인간이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도록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도록 그렇게 다 인도하세요. 그런데 요 아담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세전 디자인이다. 요 창세전 십자가 디자인이다. 이것은 무슨 주의예요? 요건 칼빈주의예요. 그것도 창세전에 디자인하신 거다. 예, 그러니까 큰 그림 창세전 디자인 칼빈주의 안에서 많은 알메니안 주의가 같이 공존하게 되어 있어요. 알메니안 주의가.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동안에 제가 많이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보세요. 창세전 십자가를 디자인하셨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기 보면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지옥까지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지옥을 창조하셨나? 사람 만들기 전인데, 사탄 타락 전인데, 여기 우리의 질문이었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1장,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미 루시퍼가 타락해가지고 어두움의 세력이 돼가지고 사탄에 대해서 성령님과 사탄의 세력이 공존하는 것이 2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공존하는 게, 이 두 세력이 공존하는 게. 이건 아담 만들기 훨씬 전인 거예요. 예. 그뿐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사탄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 Yes, no. Yes인 거예요. 사탄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지만 이사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거예요. 왜? 이사야는 그런 거예요. 왜? 바벨론, 왜 아수르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니까? 왜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니까? 이럴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사야야, 어둠도 악도 내가 창조했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사야서 45장 7절, 이사야서 54장 16절. 그러니까 이사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다가 왜 이렇게 악한 놈들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까? 왜 내 민족이 722년 사건 일어나게 하시고 내 민족이 586 사건 일어나게 하십니까? 바벨론에게 잡히는 것이 586이죠. 아수르 제국에 잡히는 것이 722년이고 우리 다 알잖아요. 이분이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 민족이 왜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저놈들 우상을 그분들의 종교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혼쭐이 납니까? 왜 이렇게 악한 놈들을 만들어 놓고 왜 내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놈들을 섬기도록 합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그러는 게, 내가 그놈들을 내가 창조했고 그 악한 놈들을 너희들이 그 악한 놈들을 섬기도록 내가 다 인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들을 섬기다가 혼쭐이 한번 나야지만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놓은 목적을 깨닫게 된단다. 너희들이 이사야서 몇 장에? 45장 7절, 54장 16절이에요. 자, 그뿐 아니라 우리 공부했지만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사탄에게 권력까지 부여한 거예요. 이건 아담 만들기 전이에요. 우리 도표 다 봤잖아요. 아담 창조하기 전에 사탄을 이렇게 창조하고는 그 다음에 사탄에게 권력까지 부여한 거예요. 무슨 권력이에요? 첫째, 이 세상 왕. 그러면 성경 구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12장 몇 절에? 31절. 자꾸 해야 돼. 자꾸 적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적고 또 적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를 이뻐하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 여기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뭐 돈벌이 하는 레슨이 나오면 뭐 스탁에 관한 레슨 나오고 뭐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이런 걸 나오면 열심히 노트 정리하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엄청난 창조주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귀만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들었으니까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이뻐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안 이뻐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 기도도 안 들어주세요. 왜? 너 나를 경외하지 않는데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또 여기다 써놓고 또 잔소리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막 잔소리하는 거예요. 제가 이 나이에 무엇을 이 칠판에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들에게 이럽니까? 에? 그냥 간단히 서가지고 몇 마디 하고 끝내죠. 에? 왜 성령님이 나에게 황 목사야 그렇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권력 부여했죠. 첫째, 무슨 권력 부여했어요? 이 세상 왕. 요한복음 12장 31절. 누가 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 사탄 이놈이 이 세상 왕이다. 그러니까 이 7천년 이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부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바울에게 말한 거예요. 이 세상 신이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또 외우시는 거예요. 알아도 또 적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 루시퍼, 이 사탄 이놈 밑에 많은 신들이 있을 것을, 종교가 있을 것을 미리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 7천년 동안 많은 종교들이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뭐 모든 종교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이놈이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바울에게 다 가르쳐 줬어요. 바울도 이분도 이런 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한테 지금 배우는 거예요. 바울도요. 네.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몇 장 몇 절이에요? 2장 2절이에요. 자꾸 외우세요. 우리 지금 화면으로 공부하는 분들이요. 다 적어놓고 외우세요. 외우시고는 가르치세요. 네. 자, 이제 그뿐 아니라 지금 창세전에 디자인 됐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 만들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 지옥 만들어 놓고 사탄이 타락하게 만들고 이놈에게 예? 그냥 여러 가지 그냥 권한을 주고 아담 만들기 전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고 그리고는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아담이 유혹을 당했을 때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타락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볼 때. 예? 안 도와줬어요. 그리고는 우리 잘 알죠?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이 뭡니까? 아담이 타락하고는 아 내가 영생을 잊어버렸구나 하고 할 때 후회하고는 내가 가서 다시 생명과일을 먹어야 되겠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거 먹지 못하게 누굴 보냈어요? 그룹 천사들과 화연금을 보내가지고 이분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예, 이것은 기가 막힌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어요. 아하, 아담이 타락하도록 디자인하셨구나. 다시 말하면 이 세상 7천년이 있도록 디자인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담 타락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느냐?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담 타락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렇구나 하는 것을 구나, 여덟 가지 구나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여덟 가지 구나를 한번 항상 명심하시고 이걸 기도 가운데서나 가르칠 때 항상 사용하세요. 많은 이야기들이에요. 뭐냐? 아하, 육혼영이 빼앗겼구나. 여기 뭐, 육혼영 복을 언젠가는 빼앗기겠구나. 이렇게. 제 말 따라 하세요? 예. 네. 육혼영 복이 언젠가는 빼앗기겠구나. 빼앗겼구나. 또는 빼앗겼겠구나.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육혼영 저주도 예? 받겠구나. 제 말 잘 따라오세요. 예, 꾸나에 꾸나. 또 원시 복음 약속도 하시겠구나 또는 하셨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디자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7천년 이 세상 속으로 떨어지겠구나.
우리가요. 예? 또 이 7천 년 이 세상 기간 동안에 이제는 24시간 하루 시대가 오겠구나. 그 전엔 무슨 시간이? 24시간 하루가 아니잖아요. 예, 영원 속에서의 어둠이 오고 그 다음에 빛이 오고 하는. 그 다음에 아하 이 7천 년 이 세상이 두 세력이 공존하겠구나 라는 거예요. 또 뭐냐? 이 세상에 7천 년 세상에 두 종류의 백성들이 살고 있겠구나. 예.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7천 년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설교는 지금 주제가 뭘까요? 아, 이 세상이 7천 년 창조 목적 학교이구나. 요것을 지금 설명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막 잔소리하는 거예요. 이 잔소리가 아니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상이 근거예요. 여기에 지금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구나. 이것을 언제 디자인하셨어요? 창세 전에 디자인하셨구나. 지금까지 따라오세요? 예. 이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땀을 흘리는 거예요. 예. 여러 각도로 지금 제가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창조목적 학교가 언제 개설이 됐나? 그럼 언제예요? 아담 타락하는 그 순간에 창조목적 학교가 개설이 됐구나. 왠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학교니까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언젠가는 더 자세히 하겠지만 오늘은 그냥 스트럭처만, 구조만 아세요. 창조목적 학교가 교장 선생님이 삼위 하나님 중 예수 하나님이에요. 교감 선생님이 사탄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은 교장 선생님의 지시에 의해서 교장 선생님의 허락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보면 그래요. 욥기 2장 1절에서 또 보면 또 그래요. 항상 사탄은 욥을 공격할 때도 꼭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 허가를 요청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40일 금식하실 때 공생애 시작 전에 마태복음 4장에 이거 잘 기억하세요. 4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 사탄이 이 30살 잡수신 예수님한테 인간 예수님 앞에 이제 시험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이놈아 내가 지금 사람이지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그런 게 너의 그래서 영어로 그 do not tempt your Lord 그런 거예요. Your Lord란 것은 Lord란 건 L-O-R-D your master 이 말은 너의 여호와다 그런 소리.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 게 너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뭐냐 사탄아 너 네 주인 너 시험 시키지 말아라. 내가 네 주인이다 그런 게 그러니까 너는 내 멋습니다 이놈아. 그 소리나 마찬가지.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에요? 4장 7절. 잊지 마세요. 이 성경 구절들. 저도 이거 다 기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그냥 말아주는 거예요. 예. 성경에 여러 군데 있지만 간단히 두 군데. 욥기 1장 2장. 그 다음에 뭐예요? 마태복음 4장 7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탄아 30살 잡수신 100% 인간인 예수님이 그 영물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네 선생님이다. 내가 네 여호와다. 네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너 까불지 마. 그러니까 이놈이 거기에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었다면 이놈이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어떻게 내 주인이냐? 이렇게 덤벼들 거 아니에요?
대면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 지금 보면 교장 선생님, 예수님, 교감 선생님, 사탄이 항상 교장님의 허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친구예요. 교사들, 우리 이야기했죠? 좋은 교사들은 좋은 천사들이, 나쁜 교사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나쁜 교사들은 마귀들, 똘마니 마귀들, 귀신들, 그 다음에 사탄의 자녀들이, 지금 이 사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많아요, 적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훨씬 많아요. 거기다 좀 적어놓으세요. 어디에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하고 여러분들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숫자가 적다 하는 게 처음에 마태복음? 마태복음? 몇 장? 7장 13절에서 14절이 좁은 문 넓은 문 알죠? 예? 이거 외워두세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에 넓은 문 좁은 문 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죠? 좁은 문을 들어간 사람은 생명의 문인데 적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두 번째 가르침이 또 있어요. 뭐가 많지만 제가 그냥 간단간단하게 요거 두 가지만 알아두세요. 우리가 심판 때 책이 두 가지 책이 있었죠? 생명의 책과 하나님의 자녀들 이름이 있는 책은 한 권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자녀들이 적혀 있는, 이름이 적혀 있는 권은 여러 권이에요. 그게 창세기 계시록 몇 장이에요? 20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심판 때. 이때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은 한 권이에요. 그런데 단권이에요. 생명책이에요. 그런데 죽음의 책은 여러 권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원어에 보면 영어도 그랬어요. Another book, another라는 게 한 권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books, books를 써놨어요. 이걸 보면은 분명히 사탄의 자녀가 많아요, 적어요? 훨씬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알았어요? 자, 그럼 보세요. 거기다 좀 계속 적으세요. 지금 오늘날 세계 인구가 약 80억이에요. 그런데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보면 기독교인이 몇 프로냐면 약 33%예요. 그러면 약 한 27억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 기독교 인구가. 그러니까 숫자로 봐도 3분지 1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3분지 1이면 약 27억인데 그 27억 안에는 모든 기독교 교단에 다 속해 있는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정교회, 성공회, 그 다음에 뭐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 베프티스트, 침례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지금 27억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약 한 70% 정도가 종교다원주의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주 소수예요. 지금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인데, 예? 하나의 학생들이라고 하는데도 그 안에 가짜 학생들이 또 많은 거예요. 진짜 학생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가짜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창조 목적 학교의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지금. 예, 가짜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소수의 하나님의 진짜 학생들이 이 학교 안에 있는 거예요. 소수의.
근데 이런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학교기 때문에 학년을 한번 보자, 학년. 예전에 제가 다 했지만요, 이 학년을 보시면은 이 학교기 때문에 우리 봤죠? 이 아담 타락에서부터 여기 지금 4,000년이에요. 이 3,000년 노아까지가 이걸 무슨 학년이라고 그랬던가요? 제가 저기다 적어놨어요. 이게 유치원이에요. 영적 유치원 기간이. 그 다음에 2000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여기가 무슨, 여기 초등학교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1000년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여기 뭐예요? 초등학교 다음에 무슨 학교예요? 중학교예요. 이 다윗에서 또 1000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까지. 여기 고등학교예요. 오케이? 자, 예수님부터 요 동서교회 분리가 또 여기 1000년에. 요까지를 무슨 학교라고 그래요? 예, 초급대학이에요. 초대. 초급대학. 그 다음에 예수님, 요 동서교회 분리부터 지금 예수님의 재림까지, 요 재림. 재림까지 요 기간을 뭐라고 부르면 돼요? 4년제 대학이에요. 여기 대학이. 4년제 대학. 우리가 지금 4년제 대학교 졸업대에 와 있는 거, 거의 졸업식 때. 그리고는 이제 천년왕국이 있죠? 이 천년왕국을 뭐라고 그래요? 이 대학원이, 신대학원이, 대원, 대학원이. 예. 이렇게 학년이 일곱 학년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때 와 있어요? 대학 졸업 때가 와죠. 대학 졸업 때. 예. 대학 졸업 때, 우리가 지금요. 이 대학 졸업하면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식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뉴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굿뉴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산고가 이 교회 시대, 이때부터요. 엄청난 상고들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예수님 재림 하시기 위해서 상고들이 심한데, 지금 대학교 마지막, 지금 우리 지금 말기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과목이 어려운 과목이고, 이제 우리가 고생하는, 밤새면서 지금 고생하는, 졸업하려고, 이때가.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그런데 요 교육 방법이 있어요. 학교기 때문에. 학교기 때문에 교육 방법이 있어요. 이 교육 방법을 어떻게 하시냐? 이 예수님이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에요. 순기능적 교육 방법이 아니고, 이 말은 뭐냐면요.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 가짜를 풀어놓으세요. 거기다 좀 적어놓으세요. 가짜를 풀어놓으세요. 그래서 그 가짜 때문에 고생을 하게 해요. 하나의 학생들이. 그리고 이 가짜가 더 숫자가 많아. 뿐만 아니라 이 가짜가 더 부자야. 이 가짜가 더 권력이 있어. 이 가짜가 더 영향력이 있고 유명세를 타고. 예. 그러니까 이 진짜들은 더 힘이 없고 이 가짜들에게 고통당하고 왕따당하고 가짜들에게 핍박당하고 죽임까지 당하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에요.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에요. 이 지금 이 7000년 창조 목적 학교가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4000년 때도 봐도 악한 놈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놈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들이 창조 목적을 깨닫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 창조 목적을 깨닫도록 한 것이 뭐냐? 십계명 주신 거예요. 수직계명이 창조 목적이에요. 수직계명. 십계명 중에서도.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들어와서 하신 말씀 있죠?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수직 계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가장 첫째 되고 큰 계명이 요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창조 목적. 예.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수 학생이 되려면은 뭘 잘해야 돼요? 이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사는 사람이 창조 목적에 이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려면은 그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지만 이런 우수 학생이 될까요? 이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파운데이션을 알아야 돼요. 이 지금 내가 지금 몇 주 동안 설명하잖아요. 이것을 알아야지만 깨달아야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이제 파워를 주세요. 이 지적 파워, 감정적 파워, 의지적 파워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하, 이 시대가 어떤 시대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나를 이끄세요. 이것을 깨달으면, 이 기초를 깨달으면 성령님이 이끄세요. 그 이끄심을 받으시라고 제가 지금 여러 각도로 매주마다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스스로가 변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예. 하라 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교육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말을 좀 거룩한 말로 말하면 뭐냐면 기독교의 파라닥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기독교의 파라닥스 시리즈를 한 10번 제가 설교했어요. 한 10년 전에. 예? 왜 악이 성하냐?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욕을 먹느냐? 왜 기독교인의 숫자가 적으냐? 왜 해가지고. 이 기독교의 파라닥스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파라닥스인 거예요. 파라닥스가 뭡니까? 한국말로? 역설이, 맞아. 기독교의 역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비기독교인들이 봐도 이게 파라닥스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을 볼 때도 이게 파라닥스인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에? 왜 예수 믿으면은 잘 되고 축복받고 아이들도 좋은 학교 가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핍박받고 기독교인들 역사를 보면은 나중에 열두 제자들도 다 순교당하고 왜 지금 중국에 가면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아랍 세계에 가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에? 왜 엉터리 기독교인들이 더 잘 되고 왜 공산당 아이들이 더 잘 되고 아랍 아이들이 더 잘 되고 불교 신자들 더 잘 되고 더 부자들도 많고 이 세상에 500개의 대기업의 총수들은 기독교인이 거의 없어요. 예. 교회는 다니지만 왜 그렇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파라닥스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대답할 수 있어요?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사업에서 출세하거나 돈을 많이 벌게 하거나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걸 많이 주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저 사람을 딱 보시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은 많이 주어놓으면 변질되겠구나. 그러면 안 주세요. 저 사람 너무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변질되겠구나. 그러면 사랑 때문에 안 주세요. 아프게 만들어놔요. 사도 바울도 그분도 약점이 있는 거예요. 예? 몸에 가시 그거 나 이거 몸에 가시 좀 없애주십시오 하니까 너 그거 없애놓으면 너 변질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그걸 달고 다닌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분이 좀 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까이 보지 못하니까 그분이 성서를 기록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당시에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종이도 아니고 펜도 좋지 않은데 등잔 밑에서 이 성서를 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더 가난해지고 더 이분이 은혜를 기다리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 바울도 그렇게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엄청난 고생을 시켰어요. 왜냐? 고생시켜야지만 이 사람은 주님 앞에 가까이 오도록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서에 보면 아리마다 요셉이나 니코데모나 이런 사람들은 이 소위 산헤드린 거기에 국회 같은 데 회원들이고 돈도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 바나바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았어요. 왜? 그분들은 많이 줘놔도 그것을 딴 데 안 쓰는 사람인 거 아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미리 이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복을 주세요. 다윗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잘 믿으면 돈 많이 벌게 한다, 권력을 준다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은 권력을 줘놓으면 다 변질되게 돼 있어요. 다 변질되게 돼 있어요. 돈 많이 줘놓으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변질돼도 그대로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려는 남은 자 그룹들은, 특별한 그룹들은, 신부감들은 철저하게 다루세요. 이분이 저 양반은 내 신부감인데 저 양반은 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명세를 타면은 이게 변질되게 돼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지면 교인이 많아져가지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유명해지고 이래지면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런 것을 안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시각을 가지고 자 시골이나 저기 어촌이나 이런 데 가면 이름도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교인 10명 앉혀놓고 교인 할머니 할아버지만 앉혀놓고 이런 사람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신실한 우리 주님의 종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너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모시고 목회해라. 너는 조금만 교인 많아지고 하면 너는 변질된다. 그러니까 항상 그 수준에 있게 하시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건 그분들은 기도가 전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 동역자들이, 기도 사명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은 사람을 딱 보면은 이걸 알아요. 아, 저분은 어느 수준의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되시라고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공부.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라고. 자, 이제 마지막에 제가 보세요. 똑같이 교감에게 제한된 권한을 부여했고 이 교회 시대는 산고시대고 적그리스도 시대고 우리 다 우리 이야기했어요. 대학교 졸업반 가까울 때 심한 산고가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8절에. 그래서 이 산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연적 산고가 온다. 그래서 자연하고 만물이 산고를 경험할 거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엄청난 산고 속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 산고가 있을 거다.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일어나고 있죠. 이제 점점 더 심해지게 돼 있지. 우리가 지금 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산고들 없애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기도를 하면 이게 됩니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왜? 예수님이 산고라고 그랬거든요. 산고는 뭐예요? 가면서 더 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산고예요. 그렇죠? 언제까지 심하게 돼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이 지금 대학, 4년제 대학 졸업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산고가 심한 것은 졸업이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대학 졸업이. 예.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감람잔 설교예요. 역병과 전염병 산고가 있을 것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과거에 천년 전부터도 이 산고들이 있어 왔어요. 역병들. 그렇지만 지금의 역병하고 다른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어떤 역병들이 올지는 우리 이제 두고 봐야겠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적 산고. 제가 여러 번만 얘기할 때 종교다원주의. 복음적 산고가 지금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감람잔 설교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다 내가 질문 던졌어요. 산고를 일으키는 산고의 최종 목표는 뭘까? 그러면은 답은 뻔하죠. 뭐예요? 예수님 재림.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을 있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산고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당면 지금 사회 문제를 보면 북한의 김정은 저 팀들이 저렇게 못하게 놀지 우리 국내적으로도 지금 이런 지금 진보와 보수와의 갈등이 있지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산고들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안 없어져요. 예. 김정은 저 그룹들, 중국 저 나쁜 공산당 그룹들 주님이 때가 되면 다 없애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스케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달라고 밤낮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알면 이런 산고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무슨 기도를 해야 돼?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도울 텐데 무슨 기도를 해야 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들 깨어나라. 나의 재림이 가까워 왔다. 그 다음에 이것을 준비시켜라. 어떻게 준비해요? 예수님이 감람잔 설교에서 다 가르쳐줬어요. 너희들 이 복음을 나가서 전해라. 그런 사람이 들림받는 사람들이다 하고 일곱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뭐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 안 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다 딴짓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으니 우리는 이것을 준비시켜야지. 이것을 우리가 외쳐야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게 해줘야지.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예수님의 이제 혼인잔치가 있을 터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했죠. 제가 이제 때가 되면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이 두 짐승 그룹들 지금 우리가 지금 날치고 있는 이 모든 이 모든 이것들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이 오시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이놈들을 불못에 던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이 오시는 거예요. 재림 전에 이 공산 세력들, 이슬람 세력들, 그 다음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WCC, 또 교황 그룹들, 예수의 그룹들, 이 다 두 짐승 그룹들이거든요. 이것도 내가 때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할 때가 와요. 이 그룹들이 무너지게 돼 있고 이 그룹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으로 던짐을 받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재림에 오세요. 성서에 의하면 순서대로 그리고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분들이 왕같은 분들이 되고 이거 우리 다 알지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공부했죠. 끝나고는 천년왕국 끝날 때 4차 전쟁 있고는 마지막 추수하고는 사탄을 드디어 불못으로 던지는 거예요. 사탄을. 그리고는 사탄의 자녀들도 어떻게 했냐? 이 7천년 동안 사탄의 자녀들이
죽어서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내려가 있잖아요. 이 지옥에 내려가 있는 사탄의 자녀들을 잡아다가 사탄을 불못에 던진 다음에요. 던진 다음에 요놈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 이분들, 예? 지금 지옥에 들어가 있는 이분들을 부활시켜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시킨다 그랬어요. 지옥에서. 그래서 이분들을 부활을 시켜요. 어디에 있는 분들이에요? 지옥에 있는 사탄의 자녀들을 부활을 시켜가지고 어디다 세워놔요? 백보좌 심판대 앞에다 세워놔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그분들 이름이 어디에 적혀 있어요? 죽음의 책들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책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는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불못으로.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이 시나리오를 항상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는 이것을 항상 영화를 보듯이 쫙 보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저 사람들 보면은 불쌍하게 생각해야 되네요. 왜요? 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을,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저 사람들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올라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위에 우리가 올라앉아 있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탄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올라앉아 있는 사람들이, 두 짐승들 그룹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지금 뭐 시진핑이니 로마 교황이니 뭐 기타 등등 뭐 지금 뭐 미국의 무슨 진보 그룹들이니 뭐 부정선거하는 그룹들이니 이거 다 까불면서 하게 돼 있어요. 예.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음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이 잡놈들이 우리 민족을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주님, 우리 민족만은 좀 예외로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 우리는 마지막 때 추수하는 민족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또 부정선거가 나와가지고 주님을 모르는 이 악의 그룹들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가 선교하는 데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 민족만이라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가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의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그런데 제 기도 제목을, 제 기도 소리를 들을지 안 들을지는 I don't know. 제가 영어를 썼어요. 강조하느라고. I don't know. 그렇지만 우리가, 저는 우리 민족만이라도 좀 예외로 해주세요. 왜요? 목적이, 이유가 있어요. 왜요? 마지막 때 추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항상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저 세상을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요 영혼육에 복 주신 이 상태로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근데 이때는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가 24시간이에요? 아닌 거예요. 이때처럼 돼버려요. 예. 요때 되기 전에 요 상태가 천년왕국입니다. 예.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저 상태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거 여러분들도 그리죠? 어디다 그려? 이건데, 실은 요거라 그랬죠? 요 7000년이 하나의 점이다. 점을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dot 그랬어요. 그 dot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dot이라는 7000년 속에도 우리는 조그만 먼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보면서 지금 내 앞에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들을 그냥 가지고 그냥 사세요. 그냥 가지고 사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 이 도표를 항상 묵상하며 이 도표 속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이것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